지난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삶을 돌아보고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소망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따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 공동체 한옥교회 예배를 진실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열심히 살아왔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왔습니다. 그 목표 지점에 혹여 하나님이 없으신지 분명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계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힘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그 깊은 깨달음이 오늘 이 순간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느라고 다시 한번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시옵소서. 하늘교회 우리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무엇인가 보고 있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혹여 조금 공허하고 혹여 조금 부족한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그 무엇인가.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은 순간 그 순간 느껴지는 마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찬양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의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시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사람 때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늘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내어드려요.
자기를 위하여서 찬양의 목사님 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주신 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좁고 깊고 아름다운 길을 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잡고 있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좀 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고 좀 더 나누며 살았지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일주일을 반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새로운 삶을 다짐할 수 있도록 새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또 치료 중인 이들을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나누고 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말씀대로 나누고 희생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말로만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작은 부활을 경험하며 다른 이들에게 작은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한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더 열심히 살다가 우리의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실 텐데요. 인사 나누실 때는 우리 또 비소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쪽 보시면서 잘 사셨죠? 네. 미소가 한 1% 정도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왼쪽 보시면서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 주일날 이렇게 오셨을 때 정말로 지난날 살았던 거 다 훌훌 털어버리고 예배 앞에서 정말 가볍고 평안함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며 찬양드리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 소식도 듣고 또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을 받을 때 아, 이 예배를 끝내고 나아가실 때는 정말 아 너무 별가분하다 아 좋다 아 행복하다 평안함이 이런 거지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고 아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늘 소식 전합니다. 하늘 말씀 기도에 매주 전하고 있는데요. 형제 성도님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그리고 자매 성도님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에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모임에 더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예배 후에는 하늘 세 가족 과정 오늘이 주째 주일인데 상황에 맞게 이렇게 사회적 과정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끝나고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평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늘 예배 후에는 이곳에서 찬양 예배로 나아가고요. 또 수요 예배 수요 새벽 아침 예배 또 4월의 심야 기도회는 4월 27일 금요일 저녁 9시에 항상 마지막 주 저녁 금요일에는 기도회 찬양 심야 기도회와 함께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몸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계속 안내하고 있는데요. 유아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시간에 아이들을 품고 왔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차은혜 목사님께 이야기해 주시면 함께 예배하는데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부 청소년부 차량 운행인데요. 뭐 시간은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혹시 내가 이곳에 교회 올 때 그곳에 근처에 있는 아이들 있으면 제가 태우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역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예배는 안내입니다. 오전 예배 기도에 신재만 집사님 또 마음 나눔 안내 해외활동 해외선교 급식지원 또 초원회까지 여러 다양한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며칠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주변에 있으시면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예배 안에 나와보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대하며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벌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간에 우리 하늘 성가대에 감사 전하기 있겠습니다.
이야기로 말씀 좀 주실 때 오늘도 많은 은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희가 2주 만에 하는 거라서요. 지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드복 1을 했고요. 오늘 2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로마서 11장이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들보는 어떤 질문에 의해서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 요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 기억을 하시나요? 2주 전이었어서 이런 거였거든요. 같이 하얀 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냐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좀 굉장히 다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이유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해서 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왜 이 질문이 시작이 됐는가는 저희가 이렇게 9, 10, 11중 한 묶음이 되게 오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한번 갈게요. 저희가 계속 그리스도인의 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혹시 9장 제목이 기억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다 고개를 숙이시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슬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단 바울의 슬픔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진 것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왜 유대인 특별히 복음에서 멀어졌다고 했나요? 그들이 뭘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걸 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행위의 의의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행위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이다. 그리고 10장은 제목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의 의였어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참된 의냐라고 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듣고 믿고 고백만 해도 이게 그리스도의 의가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구약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저희가 좀 요즘에요. 인권 다양한 것들 고민하면서 우리가 썼던 말들 중에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은데 우리끼리는 구약이라고 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좀 일반적으로는 혹시 이거를 학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 성경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구약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 우리 이제 뭐 기원 전에 성경이 있고 기원 후에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게 새로운 약속이고 과거의 것은 구약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약이지만 뭐 유대인에게는 그 자기들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르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약이 그럴 때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아무튼 이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역상 이제 한옥교회는 이제 오해 안 하실 것 같은데 율법이라는 게 단지 뭐 하면 해라 하지 말아라 요 정도의 법조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삶의 양식을 다 포함한 게 그들이 율법이에요. 예를 하나만 드릴까요? 제가 이번 주에 아빠 교육을 갔어요. 근데 보통 제가 교육 갔다 그러면 제가 하러 가잖아요. 처음으로 받으러 갔어요. 이걸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되더라고요. 밝은 이지한 아빠 딱 붙이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떤 교육을 했냐면 서울에서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하브루타에 대한 교육을 하셨어요. 요즘 하브루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 하브루타 교육에서 가장 뭐 많이 알고 있는 게 대화식의 교육이고 질문식의 교육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책도 찾아봤는데 너무 많아서 뭘 고를지 모르겠더라고요. 책이 너무 많아서. 근데 혹시 아세요? 혹시 하브루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온 것 같은데? 하브루타. 유대인들이 하는? 간단한 뜻이에요. 근데 이 재밌는 건 하브루타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하브루타는 무슨 뜻이냐면 친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브루타라는 교육은 친구가 되는 교육이 하브루타예요. 그래서 그 이 선생님이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물은 건 아니죠. 저희 모두한테 나중에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으냐. 아버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친구가 되고 싶죠. 그러니까 하브루타는 게 왜 나온 거냐면 왜 친구가 돼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교육이 달라져야만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뭐 하는데 좀 집중하나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성적 잘 받을 때 집중하나요? 이게 목적이 뭐냐에 따라 교육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브루타라는 것 자체는 같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제 친구가 실은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10년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 얘기가 좀 정확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녀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국제학교, 영어로 가르친 국제학교 실은 돈이 없어서 못 가고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일단 그냥 히브리 학교에 보낸 거예요. 근데 보냈는데 너무 좋은 게 모든 숙제가 다 그룹 숙제래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모두가 다 그룹 숙제니까 아까 개인 숙제는 아예 없대요. 그룹 숙제라 해야 되니까 애들이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뭐 공부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이면 어때요? 애들이 5시간 모였어요. 열심히 준비를 하겠죠? 놀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여서 그룹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끼리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신나게 노는 거예요. 놀다가 뭐 연극을 한 달 준비해야 되니까. 알죠? 3주 노는 거예요. 3주 놀고 이제 1시간 조금 얘기하고 집에 가. 그러다 보니까 누가 친구가 돼요? 가족들이 다 친구가 돼요. 아니, 오늘은 저희 집에서 모이고요. 다음 주는 어머님 집에서 모이고요. 밥해서 보냈어요. 이런 거 다 서로 연락하다 보니까 가족이 다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교육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룹 숙제라도요. 애들이 그룹 숙제에 싫다는 애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어차피 나 혼자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시간을 오래 주니까. 그리고 또 같이 가야 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개인 준비물이 없대요. 예를 들어 저희 크레파스 사가면 항상 누구는 8색 갖고 오고 그죠? 누구는 24색 갖고 오고 누구 36도 2만원 막 들고 막 이러잖아요. 막 괜히 부러워 막 이러잖아요. 왜냐면 파란색은 파란색이지 이게 뭐 진파랑은 따로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준비해 준대요. 학교 그러니까 나라에서 준비를 해주는데 그것도 꼭 다 새 건 아니고요. 선배들이 쓰는 거 깨끗하게 모아서 개인별로 주네요. 가끔 밤에 집에서 준비해 가야 될 게 있는데 어떤 걸 준비해 가냐면 재활용품들. 예를 들어 달력 종이 쓴 거 아니면 휴지 남은 그 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모은대요. 왜냐면 그걸로 이제 미술이나 다양한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놀러 갔을 때 애들이 자꾸 이제 잡지 잘라놓고 만들고 장난감 만들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가는 게 하브루타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브루타 교육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제가 강조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하브루타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안식일 율법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어요. 저는 되게 아름다웠어요. 제가 아쉬운 게 그때 갔을 때 근데 이게 유월절 절기만 아니면 유대인들이랑 금요일 저녁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유월절 절기에 또 뭐 대가족이 모이기도 못 들어갔었거든요. 같이 모여서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빠가 다 꽃을 사들고 와요. 금요일 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좋잖아요. 그 다음에 절기교육도 가장 중요한 게 저희도 뭐지 부활절기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기 부활 써있지만 부활절기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이게 순서가 바뀐 거죠? 부활절기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5월 마지막 주까지 가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유월절기랑 대속제일이에요. 유월절기가 끝나면 일주일 휴가가 딱 주어지거든요. 유월절기 동안은 다들 무교병을 먹으면서 뭐 저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게 가족들이 그러면 일주일 휴가 동안 뭐 하냐면 그 이스라엘에 되게 고관 발굴한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자녀랑 또 꼬마들이 같이 막 뭐 기원전 11세기 막 뭐 파고 같이 해보고 그런 봉사활동 하더라고요. 아니면 성지순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속죄일에는 초막집을 다 지어요, 집에 집안에 아니면 이렇게 텐트라도 쳐놔요.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에 있었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해줘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이거는 그냥 행위의 의일 뿐이고 행위의 믿음이지 실제로는 이걸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은 거예요. 그럼 우리를 버린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로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야 우리가 잘못된 거냐?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들보 이야기하면서 이 들보 기억하시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티라고 하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 못 본다고 너무 끔찍한 것만 지나갈게요. 이게 들보가 될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 혼미하다는 뜻이 쑤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쑤시인데 이거를 특히 우리나라로 딱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절이다라는 뜻, 절여서 좀 더 가서 이제 마비라는 뜻까지 갔는데 여러분 오래 앉아있다 보면 가만히 있다 보면 쥐 나잖아요. 쥐는 막 절이죠, 그죠? 절이고 막 찌찌찌하고 근데 그러면 움직이고 싶어요? 가만히 있고 싶어요? 가만히 있고 싶죠. 이게 이제 운동하신 분들은 달라요. 그 쥐가 나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발을 막 밀어주고 막 이거 해줘야 되잖아.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절이면 가만히 있고 싶어요. 아프니까. 움직일수록 더 막 찌릿찌릿하고 아프잖아요. 쑤시면서 아프잖아요. 가만히 있고 싶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들보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높은 안목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 꽤 괜찮은 교육적 문화가 있네, 맞죠? 꽤 괜찮은 종교적 문화가 있고요. 그런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다른 것들을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 높은 안목을 감지해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해놓고 나서 인성도 좋으라고 이상한 거예요. 뭐 하나에 특히 열심히 하다 보면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두고 싶은 거죠, 그죠? 하던 대로 날 내버려도, 날 좀 가만히 내버려도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높은 안목이 오히려 우리를 움직이지 않게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 보고 너네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들보가 될 수 있다. 기억하시죠? 이게 첫 번째 들보였어요. 그럼 두 번째 들보는 어떤 걸까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시작.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때 이 걸려 넘어진다는 이야기가 좀 재미있더라고요. 이 걸려 넘어진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걸려 넘어진다를 그 루터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거룩된 가르침으로 인해 올무에 걸린 자들은 끊임없이 화를 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은 그들이 그릇되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 그릇된 이해에 그들을 매달리고 그 그릇된 이해를 기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등을 돌린 진리를 누가 모르나는 화를 낸다. 그 진리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은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화를 낸다. 여러분 이거 지난주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넘어가도 되죠? 높은 안목 때문에 화가 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높은 안목 때문에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보면 하브르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육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자지구에서 또 한 뭐 25명 현재 죽었고 다친 사람이 800명이라고 좀 들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2014년에 있었던 피해 금액이 다시 재현이 됐죠.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요. 보면 그 아름다운 교육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왜냐면 너무 이게 높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함부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막 유혈사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잖아요. 두 번째 질문을 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좀 비슷한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스스로 한 질문이에요. 이게 누가 잘못했다고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한 걸 듣고 유대인이 다시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아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체 받고 있었거든. 여러분 그리스의 둘걸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높은 안목 때문에 뭐가 생긴다? 깔보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실은 높은 안목은 왜 주신 거라고 그랬죠? 이제 그걸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 가자고 주신 게 높은 안목이에요. 맞죠? 그래서 피아노에나 어떤 음악에 높은 안목을 있으신 분들이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뭐 저처럼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만지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야. 높은 안목, 남을 비판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대로 쓰는 거죠. 두 번째 들보는요, 실은 이건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니네가 나한테 잘났으면 이렇게 써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폭력으로까지 가.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놀란 게, 제 설교 속에서요 이런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유대인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이렇고요. 유대인은 이렇습니다. 이걸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해왔어요.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 막 이렇게 제가 오늘 앞부분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을 공식적으로 만약에 한 종교가 한다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어떤 종교가 한국 사람들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럼 저희 어떻게 할까요? 아마 외교부를 통해 항의하고,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베니스 상인에서도 그 악독한 상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죽였죠. 유대인들을 그냥 심지어는 뭐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뭐 이러면서 죽였어요. 유대인들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 사람들이, 넌 그래도 싸다고. 왜요? 나라가 없었거든. 그래서 루터 글이 있는데, 루터 시대 때도 그랬다고, 500년 전에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처지가 어떠한지도 알지 못하면서, 특히 여러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높이고 유대인들을 개 또는 저주받은 자라 부르거나 그 밖에 다른 욕지기로 모욕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저지하시기를.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다는 얘기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말들이 하면 안 되는 이야기, 맞아요? 들려요? 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했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들고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 상처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욕하고 싶고요,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고요, 심지어 그게 2000년 동안요 굉장히 막 진짜 폭력적으로 많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이름으로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실은 이번 주에 제주 4.3 사건 아시죠? 근데 4.3 사건이 제가 목요일날 학생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몰랐는지 몰랐어요. 충격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글들을 읽다 보니까, 뭐 어떻게 말을 못하겠는데, 실은 7년 동안 3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7년 동안. 근데 거기 가장 중심이 돼. 예를 들어 경찰이나 군인 말고. 서북 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서북, 어디냐면, 개성, 평양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청년단을 만들었는데, 어디서 그 청년단, 그, 처음에 창립식을 했냐면, YMCA에서 했어요. 실제로 이유는 있어요. 왜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왔냐면, 아직 6.25 전이니까. 실제로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핍박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더라. 45년 해방 이후에, 50년까지, 지옥도 가질 수 없고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막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모여서 만든 게 이 서북청년단이에요. 그러니까 서북청년단이 다 기독교인인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모인 데가 용남교회에서 제일 많이 모였대요. 그들이 가서 3만 명을 죽이는 실은 앞잡이가 됐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이 이야기를 실은 되게 많이 듣는 뉴스광장이라는 프로그램에 한 교수가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 실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한 일이에요. 예, 서북 청년단에 있던 분들이 상처가 있겠죠, 그죠? 사회주의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폭력적으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들보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단순히 아니라고. 그들이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때는 마찬가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어떤 정치체제가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오히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려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이런 걸 거예요. 높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살아요. 살다 보니까 잘 산다는 게 돈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워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 대신 뭐가 생겨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너는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질투하는 마음 참 좋지 않잖아요. 니들이 그런다고 잘할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건드리다가 저게 맞아? 저런 행복한 공동체가 가능해? 나도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율법,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공동체가 하루루타를 교육하는 공동체가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나라까지 꿈꾼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만약에 이거 할 때 기존의 한국교회를 많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율법적이 됐어요. 이건 인정하고 갑시다. 저도 모태신앙이잖아.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우리가 배웠던 신앙이 어찌 보면 저희가 요즘에 루터의 대그리 문답서를 읽고 있는데 우리 황경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500년 전에 쓴 거 맞아요? 왜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시거든요. 근데 바울 시대 때나 항상 우리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적으로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플러스, 봐요. 성실한 사람은 높은 안목 때문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싫어하죠. 맞죠? 근데 그 사람이, 성실하던 사람이 값 없이 의롭다 주신 걸 내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제 친구의 딸의 이름이 노엘이에요. 한국이에요. 이름이 노엘, 노하예요. 근데 노엘이가 처음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처음 초등학교 갔는데, 이게 말도 안 통하는데 차라리 얘가 국제학교를 가서 하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땡큐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히브리말 한단 말이에요. 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외국 가셨을 때 그 게시판을 읽을 수 없을 때 그 답답함 아세요? 뭐 운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읽을 수도 없으면 진짜 답답해요. 전에 러시아 갔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이스라엘은요 정말 다 이스라엘 말로 돼 있어요. 영어로도 잘 안 쓰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얘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말도 못하는데 맨날 우는 거예요. 근데 옆집 친구 중에 요엘이라고 있었대요. 얘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얘가 맨날 와서 자기한테 자기가 울면 토닥토닥 하면서 뭐라고 했대요. 근데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런 말이었대요. 울지마. 우리랑 같이 놀아. 이런 거였대요. 그래서 요엘이랑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맨날 같이 학교 다니고 물어보고 하면서 이제 이 히브리말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브루터가 이런 걸 합니다.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시험 보네요. 시험 보다가 요엘이가 이제 노엘이 우리나라에 노엘이가 이제 저걸 좀 알잖아요. 듣는 건 해요. 말은 되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좀 부끄럽지만 저도 아직 TV만 있는 거 보죠 못 읽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리는 건 다 컴퓨터의 힘이에요. 좋은 프로그램 많아요. 내가 얘가 읽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요일이가 보다가 야 너 이것도 못 풀어.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였는데 시험 문제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걸 어떻게 되냐면 사과가 하나 있었다. 친구하다가 사과를 하나 줬다. 몇 개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내는 거예요. 꼭 우리 수능이죠, 완전히. 근데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일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게 이런 뜻이야. 사과가 하나 갖고 있는데 친구가 줄 때 그 몇 개니? 그럼 이제 노엘이가 아, 1 더하기 1을 묻는 거구나. 그럼 2하고 답을 쓴 거예요. 이게 시험 시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험 시간에. 지금 선생님도 좀 놀라시는데, 학생들 어때? 이런 시험 문화 괜찮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때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 수업 시간 얘기해준다. 그런 거야. 생각해봐. 근데 그게 우리 친구가 되고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 괜찮아요. 왜요? 같이 하라는 거니까. 시험이 등수를 내기 위한 게 아니라 몰랐던 거 알고요. 함께 하는 거라면 오히려 그 시험 시간을 통해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이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가르쳐준 애는 가르쳐주면서 또 내게 생겨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요일 때문에 열심히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3학년 때 2학기 때 오더니 아빠 큰일 났어 그랬대요. 왜 큰일 났어 그랬더니 짝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3년 동안 짝 이렇게 친구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얘가 한국말, 한 히브리말 잘 못한다는 것 때문에 3년 동안 짝을 시켜줬는데 이제 또 딴 애 친구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아 요일이 가네. 딴 애가 친구가 됐어. 큰일 났어 그랬대요. 그래서 아빠가 뭐 왜 걔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랬대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왜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요일 걸 내가 보고 있었거든. 걔는 내 걸 보고 있어. 얘 히브리 자기가 무슨다고요? 왜냐면 이제 얘 입장에서는 얘가 또 뭐 공부 나름 했는데 이제 모르는 걸 내가 알려줬었으니까 잘했겠죠. 근데 얘가 자기가 잘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황당했겠죠. 얘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6학년이에요. 근데 얘가 얘 좀 황당해하더라고요. 한국 교육을 경험하면서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노엘이 동생 노아한테 엄마가 이제 저기 가서 얘기한 거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애가 좀 느리다고 그러니까 기다려주면 한다고 내가 와서 엄마 근데 우리 선생님 왜 엄마 말 안 들어? 왜 그랬더니 엄마가 기다리라 그랬잖아 왜 안 기다려?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 말 한 다음부터는 딱 한 끝나면 선생님 무슨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그 다음 때까지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데 큰일 났죠. 여러분 봐요. 이렇게 친구가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이 그게 우리 유대인들끼리만 우리 이스라엘만 다른 나라 배척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다 함께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랑 깨닫게 된다면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니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모든 세상이 화해하는 걸 꿈꾼다면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언가 하면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기만 한다면 근데 여러분 이 들보가 우리를 잘못된 데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들보 향정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막 유대인 갖고 얘기했잖아요. 유대인 갖고 이야기하던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는 이라고 말하면서 우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내가 잘해서요. 뿌리가 잘 줘서요. 뿌리가 잘 줘서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을 믿지 않은 탓이요.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두 번째 들고 폭력적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상처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들보의 또 다른 이름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교만.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만 저희가 착각해요. 왜냐면 우리의 사랑은 기브앤테이크거든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건, 그렇다는 건 내가 뭔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거죠. 내가 되게 커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되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죠. 여러분, 두 번째 들보에 빠지지 맙시다. 높은 안목이 위험하든 실은 이 두 번째 들보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내가 뭐 엄청난 사람 사랑받은 게 아니라 그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아니에요. 봐요. 노엘이는요, 친구한테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 친구한테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줬대요. 자기가 아는 선에서. 받았으니까 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좀 이야기들을 읽어볼 건데, 좀 그 바울의 마음을 느껴가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언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 보지 말고 이것만 봅시다.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만 보고 그 가운데 머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둡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여러분, 실은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둠에 있었다는 걸 몰랐을 때도 많았네요. 그죠? 사단 사건을 볼 때마다 이제는 마음속으로 죄송해하고, 그리고 저도 다른 곳 할 거예요. 제주도에 갈 일이 있으면 사산에 관련된 곳에 가서 기도합시다. 근데 여러분, 기도비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실제로 그 가운데서 양쪽으로 화해시키려고 했던 교인도 있고, 그리고 실은 손영원 목사님은 여수 지역에 있었던 일이지만 아시는 것처럼 거기 파생된 사건이거든요. 여수 말라 사건.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도 오히려 회개시켜서 이별하잖아요. 여러분, 밝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들보가 있다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들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높은 안목을 남을 비판하는 쓰지 맙시다. 높은 안목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니까 그 높은 안목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합시다. 그것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실은 우리 가운데 그 해결하지 못한 상처 때문에 어떤 누군가를 비난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사랑받은 사람으로 삽시다. 실은요, 이렇게 바라보면 제가 잠깐 또 한번 좌우를 한번 볼까요? 누구 계세요? 좌우 이렇게 한번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보세요. 예, 보셨죠? 다 사랑받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눈으로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그리고 신은 바울이 저 요거 막 읽으면서 막 말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섭섭했겠다. 왜냐면 바울 앞에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유대인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인데. 만약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와서 목사님 요즘에 감리교 목회자들 이렇다면서요. 막 이러면 제가 감리교 목회자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실은요,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냐면 우리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유대인 같은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이 사람은 끝까지 어떤 그 우리가 뭐 하나님의 길이 아니더라도 옳은 걸 반대할 거야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 읽으면서요, 유대인에게 그 사람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석하기 쉽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가까우셨어요? 여러분 힘들게 만든 사람 있었죠? 그죠? 갑자기 너무너무 힘들어. 모태 신앙이 되죠? 언제 갑자기 신앙을 도와주냐면, 갑자기 고난이 오면 그때 하나님 붙잡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왔잖아요. 그죠?
그 좀 더 읽어볼까요? 좀 시작.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북한이 요즘 뭐 분위기 좋잖아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공부 중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을 통해 믿게 되어 같이 예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와, 그 다음은요. 저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부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정말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노래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가득한 바울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나중에 천천히 한번 더 읽어보세요. 바울 정말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잠깐 눈 감아보실래요? 잠깐 눈 감으시고, 여러분이 직장 혹은 학생들 학교에 떠올리세요. 1번부터 끝번까지 선생님들은 우리 반 학생들, 직장인들은 직장을 꿈꿔요. 그리고 나서요, 그 사람 하나하나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가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떠올리신 상태에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믿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요? 믿으십니까? 실제 저희가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공동체가 될까요?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들, 쟤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는데 싶었던 학생을 내일 한번 봐주세요. 직장 가서 쟤만 나가도 우리 직장 괜찮을 텐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먼저 깨달은 나를 통해 그가 질투심을 느낀다니까요. 야, 나도 그렇게 해가고 싶어. 얼마나 사랑이 크면 그런 질투심이 생길까요? 말씀드리면 여러분, 들보라는 것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높은 안목에 의한 그 남을 깔보고 판단하는 들보 버립시다. 뽑아냅시다. 그리고 그 안목을 가지고 남을 도면합시다. 두 번째, 받은 상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좀 자꾸 너 때문이라고 하고 싶으시죠? 쟤 때문이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찾았던 게 사탄이었어요. 악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사탄 악마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러 들어오셨어요. 누군가 탓하지 맙시다. 말씀드렸죠? 누군가 탓한다는 건 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봐야 돼요.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서 먼 부분들.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제가 제일 찌를 것 같아요. 목사가 뭐라고요? 그죠? 목사가 뭐라고요? 남을 바라보면 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얼마나 그만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친구 됩시다. 옆에 친구 보이세요? 물어보세요. 다듬해 주시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삽시다. 찬양할게요. 그 크신 하나님.
않게 밝은 빛으로 비추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들보에 빠지지 않겠다고. 높은 안목 때문에 생겼던 들보들, 내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너의 잘못이라고 얘기했던 우리 마음들, 네 탓이라고 했던 것들 한 내려놓고, 내가 다른 사람이 질투심을 느끼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나누는 사람 되게 되라고 같이 기도해요. 받고서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내가 조금이라도 나와 다르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우리의 들보를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늘교회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남들이 질투할 만큼 사랑하며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을, 또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동료들을, 또 친구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보며 너의 사랑에 질투나, 나도 그 사랑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들보가 아니라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같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였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을 기뻐하는 이들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같은 빵을 나누고 같은 포도주에 같은 빵을 담급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지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네, 세 분이 사시다. 주님의 평화가 저희가 사시게 됩니다. 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항상 왼손 이렇게 하고 나와주세요. 왼손 위에 올려주시고요. 나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받아서 찍어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네. 아기 낳고 처음으로 전 예배는 오셨었는데 아기가 온 게 처음이야. 같이 나와주시죠. 네, 이모 아니고요. 우리 미친 이제야 가족에서 같이 기도할 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 길을 떠납니다. 가서 또 아빠랑 행복한 시간 보내겠지요?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이 사랑받게 하시고 많이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흠지 선생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기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행복을 이 땅에 만들어 갈까요? 그것을 함께 꿈꾸는 위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미체 미제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함께 해주세요. 네, 너무 이쁘네요. 네, 너무 이쁘네요. 우리 같이 호흡하셔서 감사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짧게 축복할게요.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셨어요.